내놔. 되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잘 보여요? 되죠?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혹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해서 왔어요.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지금 다시 켜서 그런가? 아직 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을 읽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이 이제 5시 바로 직전인데 너무 정수리만 보인다고 살짝 조명을 틀고 조명만 틀어볼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잘 보이죠? 지금 막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몰래 브이라이브 보시는 분 이러고 올려줬어요 지금. 지금 회사에서 몰래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지금 제가 저도 물론 회사지만 몰래 보다가 들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집에서 봐요. 학교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학원 가기 전에 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좀 노래를 분위기랑 맞게 뭐라고 칠까요? 좀 필 있는 걸로. 시험 보기 전에 누워 있어요. 시험을 보는구나 오늘. 유태양,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닉네임이 마탕이에요, 마탕. 마탕 좋아하는데, 마탕. 고구마 마탕 저 좋아해요. 이제 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한
3일째 지금 좀 하늘이 좀 흐린데 날씨는 따뜻하지만 이제 구름이라던가 좀 흐리니까 살짝 조금만 더 하늘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출근을 자전거를 타고 했는데 이제 하늘을 조금 이렇게 느끼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와 함께 좀 타보려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아침에 좀 흐려가지고 하지만 뭐 기분은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시작한다고 카페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마신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저는 지금 회사 연습실에 있고요. 여기 제 방이에요, 제 방. 방에서 제가 브이앱을 오랜만에 킨 것 같은데 질문 뭐 댓글 계속 읽어볼게요. 두 손 놓고 자전거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탔어요, 두 손 놓고. 근데 뭐 이제 안전을 위해서 꼭 잡고 탑니다. 버블에 점 보내주면 안 돼? 버블에 점 보내주면 안 되냐고? 지금 특별히 점. 하늘이 흐리니까 오빠가 떴네. 또 뭐 보내줄게. 보내줄까? 빨간 살짝 센치하니까 노란하트로 가. 아, 알겠다.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와이파이를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브이앱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휴대폰으로 다른 거를 하면 끊기네. 오케이. 좀 휴대폰을 덜 만지면서 해볼게요. 지금 안 끊기죠? 지금 딱 지금 버블에 하트 쓰고 점 찍는데 딱 끊기라고. 그러네. 끊기네. 이해해주세요. 여기가 지하라서 조금 잘 끊겨요. 오늘은 뭔가 그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는 또 이제 뭔가 차분함이 있어. 그 불금과는 다르게 뭔가 그 이제 주말을 맞기 전에 뭔가 이런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날이랄까요? 그런 요일인 것 같아요. 뭔가 수요일까지는 이제 막 버텨야지 이러고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살짝 이제 슬슬 이제 좀 마음이 차분해지죠. 이제 거의 다 왔네 이러고. 저는 아까 점심을 먹었고요. 저녁 먹기는 좀 시간이 아직 이르기 때문에 아직 저녁 먹을 시간 아니잖아요. 태양아 무브 조회수 봤어? 너가 짱이야. 무브 조회수 지금 바로 볼게요. 지금 바로 봐볼게요. 자 지금 18만 8,583회라고 나와있어요.
되게 많이 보셨네요. 제가 25년 만에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게 되게 도전적인 무대였어요. 진짜 아 원래 이런 컨셉을 사실 이 시도하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부터 그 킹덤 시작할 때쯤부터 이제 킹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뭐 사실 얘기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무대도 여러 무대 했었고 진짜 그 뭔가 프로그램 방영 날짜로 치면 100일 정도에 가까운데 저희가 촬영 들어가고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사실은 거의 반년을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긴 여정이었어요. 이게 되게 진짜 데뷔 이래도 손꼽힐 만큼 좀 뭔가 그런 기나긴 여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겸사겸사 같이 보면서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 또 제가 하는 얘기를 또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 무드 있는 노래를 좀 끄고 SF9 킹덤을 검색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대면식이라고 쳐야 되나? 맞죠? 그러면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같이 봐볼게요. 아, 그냥 풀 버전을 볼까? 그냥 풀 버전을 봐야겠다. 잘 들리죠? 진짜 떨렸어요. 진짜 이날 진짜 첫 방이라 그런지 첫 무대라 그런지 엄청 떨렸어. 아 말할 게 너무 많다 벌써. 이때 너무 긴장했어요. 걸어올 때 진짜 원래 리허설 때는 좀 차분하게 걸었는데 살짝 이제 좀 텐션이 올라가지고. 엄청 힘주고 걸었었어요. 같이 느껴봐요. 지금 딱 처음 봤다 생각하고. 자, 휴이가 지금 던졌어요. 진짜 이 안무가 진짜 연습이 근데 항상 그랬지만 연습 기간이 진짜 짧았어요. 왜냐면 안무가 진짜 한 세네 번 바뀌어가지고 바로 직전까지도 이 안무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원래 다른 안무였어요. 제가 진짜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턴을 돌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파이널 곡도 이제 턴을 돌고 끝냈는데. 자,
꼭 잡아서 넣기 전에요. 예. 아, 대면식이라 그런지 좀 짧다 확실히. 그 이때 제가 마이크가 한번 빠졌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쁘게 또 편집해서 이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살짝 부끄러웠지만 또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나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아 맞아, 이때 제가 그 어디냐 그 1분 12초쯤? 그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면 그냥 편하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찬 중간에 끊기나요? 제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진짜 이 부분에 딱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프해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딱 제 앞에 그 B2B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눈앞에 이제 은광 형이랑 저 다른 B2B 선배님들도 다 계셨는데 진짜 눈 마주치고 쳤거든요. 와,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 진짜 잘 쳐야겠다, 이러고. 힘을 엄청 주고 쳤어요, 이러고. 힘을 엄청 주고 쳤어요. 진짜 눈앞에서 진짜 직접 봤거든요, 그 반응을. 리액션을 제가 보면서 지금 무대를 한 거거든요, 제가. 공연하듯이. 그래서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첫 무대가. 하여튼 대면식 때 또 이렇게 해서, 일단 대면식은 일단 넘어갑시다. 부끄러우니까. 잘했죠? 자, 1라운드. 아, 1라운드도 말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자, 1라운드 처음부터 틀게요. 같이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때 진짜 와, 이 손 보이죠? 손, 이 손이 별거 아니어 보여도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손가락 모양을 멋있게 하려고 일단 어깨 털면서 내려오죠. 뭔가 절망한 듯한 이 뭔가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휘영이가 나에게 배웠어. 이것도 고민 엄청 많이 했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인성이 형 이때 저 연습 영상이 있는데, 와, 저 인성이 형 처음에 보고 어? 뭐지? 댄서분이신가? 아, 왜 이렇게 잘 돌지? 이래서 이거 댄서분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 이거 인성이 형이라고. 그래서 어, 인성이 형이 이런 능력이? 이러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동작이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한 명 들고 하는 거라서. 아, 여기도 연습할 때 진짜 감탄하는 줄 알았는데. 아, 형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능력치를 넘어설 만큼 영상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아이고. 1차 때 인상이 형이 제일 열일을 했어요. 진짜 통틀어서 진짜 달리고 뛰고 뭐 사람 들고 다 했어 진짜. 여기 댄스 브레이크도 있잖아. 진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게 마음에 드는 댄스예요. 뭔가 되게 우아하면서 파워풀한 그런 느낌의 안무. 아, 재현이 형 뛰어요. 질러서가 진짜 되게 길이 뭔가 마음에 그 가슴에 울림을 주는 무대였어요. 진짜로. 아니 그 뭔가 처음에는 되게 뭐랄까 좀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좀 뭔가 이런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자칫하면 조금 루즈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무대가 나오고 직캠도 나오고 모니터링을 다 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매력 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대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대 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 레드 SF9이야? 레드 SF9 그쵸? 레드와 함께. 원래 저거 이제 댄서분을 들고 이렇게 돌고 하는 파트가 제가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뒷부분에 좀 더 힘을 실고자 이제 다른 멤버들에게 또 좀 더 믿음을 갖고 맡겼고요. 역시나 잘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또. 그래서 거기도 되게 좋았고 여기 그 천 들고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때부터 휘영이와의 그런 어떤 댄스 라인의 투탑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닌가. 휘영이가 되게 이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제 옆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게 잘 소화했어요 이때. 아 이때부터 되게 시작된 게 아닌가. 이 댄스에 대한 이런 불타오르는 열정과. 그런 멋이 자 바로 2차 가보겠습니다. 더 스틸러 아 더 스틸러 진짜 이건 진짜 아
이 연기의 끝판왕, 연기와 이런 몰입도의 끝판왕. 그쵸? 처음에 처음 싸울 때 막 나는 게 제 목소리일 거예요 아마. 네, 현장에서 이제 몰입도를 위해서 진짜로 이제 싸운 듯한 액팅을 하면서 소리도 함께 나오는. 어디야? 제 파티 처음 나올 때 있잖아요, 벌스에. 여기가 원래 제가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전 옛날 영화 보면 그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담배인데 담배같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총 쓰면서. 그래서 아 그거를 좀 인용을 해보자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막대사탕을 이제 입에 물고 그거를 던지는 제스처였는데 바닥으로 바닥으로 던져서 발로 이렇게 밟는 원래 그런 건데 시가를 이제 그게 마이크를 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그 조금 제스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 직전에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했거든요. 이거 진짜 몰랐죠.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이제 그 막대사탕을 입에 물면서 딱 나와가지고 탁 하면서 춤을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아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아 그냥 이거는 춤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빼고 갔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나중에 막대사탕을 한번 던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렴 때 이제 이때 제가 사실 공연 전에 재윤이 형한테 부탁을 하나 했었어요. 재윤이 형한테 아 형 나 수렴에 춤추는데 그 수렴에만 좀 자켓을 잠가주면 안 될까? 아 이게 춤이 좀 안 보인다. 아 살짝 아 형 살짝만 도와줄 수 있어? 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흔쾌히 허락은 받았는데 이제 본방이 끝나고 보니 정말 활짝 열려 있었던 그 몸을 보고 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춤이 아니라 재윤이 형 몸을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우리 팬분들께서 좋아하신다니 좋아하신다면 네, 저는 그걸로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쭉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 노려지는 듯한 총을 모두 저에게 조준하는 듯한 또 그런 동작들을 계속 넣었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죠, 하나의 그런 걸 정했었어요. 그걸 한번 계속 가져가 봤는데 또 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또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 아, 저는 이때 인성이 형 나올 때,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연기 표정을 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조금 많이 멋있더라고요. 어, 이때도 멋있었어요. 다원이 형 연기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그런 게 베이스다 보니까 되게 잘 소화해 준 것 같아요. 댄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셋이 했고요. 진짜 여기가 또 그 찬이가 또 고난이도 아크로바틱 기술을 좀 하면서 춤을 췄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이 해봤는데 아마 상당히 힘을 많이 줬을 거예요. 이때 되게 멋있게 잘 했고, 저는 그거를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서 이어나갔고요. 아, 이제 발차기 하면서 딱 사람들이 쓰러지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기가 자, 액션 시작! 아 진짜 액션은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잘하지? 진짜 액션 스쿨 가서 며칠 안 했거든요. 아, 재능을 또 다른 재능을 또 찾았어요. 이때 이때 제 역할은 그 뭔가 그 돌격대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로운 형이 보스를 맡았잖아요. 저는 이제 돌격대장을 맡아서 또 이렇게 펄을 입고 멋있게 했습니다. 끝났네요.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재밌어요? 잘 보고 있죠? 골목대장이라니. 돌격대장이라니까. 골목대장 아닙니다. 돌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아닙니다. 태양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곰돌이 같지? 이때 되게 저희가 그 모든 그 출연자분들께 표를 받았던 날이잖아요. 또 그래서 또 단번에 순위를 또 치고 올라갔던 또 무대인데, 아 참 제일 깜짝 놀랐어요 그날.
뭔가 취향 저격을 시켰지 않나. 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30분 지났어 벌써. 태양아 내 취향도 진짜 저격함. 저격 성공했네. 이제 뭐 볼까요? 유닛 무대를 봐볼까요? 유닛 무대 주태혁 무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비, 왕과 비라는 또 무대고요. 이제 동혁이랑 주윤이랑 셋이서 한 무대입니다. 주태혁 빛나는 큰 기둥. 아. 아, 점프. 와. 다행히 잘 뛰었어, 이날. 이제 한 명씩 이제 처음에 매력을 보여주죠. 불 붙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엄청난 혼신의 연기를 하면서 뛰어가죠. 칼을 잡고 시작! 와우! 밥상. 완전히 미쳐버린 왕이죠.
끝났네요. 참 여운이 남는 무대죠. 주태혁 무대가 이제 이제 다른 멤버분이랑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무대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또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태양아, 칼 부러진 거 연출이야? 칼이 부러진 거는 연출은 아니고요. 칼이 부러진 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액션 이제 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칼에 이런 액션을 하다가 이게 부러졌었어요. 한번 연습 때도 사실 한번 부러졌었는데 현장에서도 이제 좀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 맨 처음에 딱 칼을 딱 잡았는데 그때 딱 잘 잡아서 됐다 이러고 딱 뽑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미 부러진 거 알고 있었어요. 부러져서 최대한 티를 안 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올 때도 싹 올 때 칼이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렇게 휘두르면 얘가 삑 꺾여버리니까 이 각도를 순간적으로 티를 안 나게 하려고 딱 할 때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쏠리고 돌 때도 재빠르게 안 보이게 재빠르게 해서 그리고 딱 점프할 때도 확 찌르면 이게 또 돌아가잖아요. 완전 부러졌었거든요. 완전. 그래서 그것도 살살 이렇게 살짝 찌르고 이렇게 진짜 엄청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포즈했는데 완전 정면으로 잡혀서 아쉬웠습니다. 잘 숨겼는데 마지막에 좀 티가 났네요. 뭐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그냥 연출로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사실 뭐 부러진 것도 나쁘지 않은 설정 같잖아요. 그쵸? 일부러 부러뜨린 것처럼. 이때 되게 뭔가 춤을 잘 춰야지 이러고 한 무대가 아니라 되게 뭔가 액팅하듯이 했어요. 되게 그 춤 리허설을 할 때 이제 막 피드백을 들었는데 좀 더 뭔가 슬프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감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피드백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듣고 좀 슬프게 연기를 하면서 좀 했었어요. 되게 오히려 춤보다 연기하고 그런 표정 연기와 그런 뭔가 몰입을 하는 게 더 좀 더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긴 머리 왜 안 했어 태양아? 긴 머리를 원래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를 붙이는 게 좀 현장에서 좀 힘들어가지고 따로 붙이진 않았어요. 아예 가발을 써야 되는데 저는 왜냐면 그때 머리를 완전 밀었었거든요. 여기 안쪽까지 다 머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끝에만 이렇게 머리를 연장을 할 수는 없으니 가발을 써야 되는데 가발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앞머리에 이제 좀 길게 좀 해가지고 무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마저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았죠? 아, 진짜 이 친구들이랑 연습하면서 되게 또 많이 배우고 되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태양아, 앞머리는 언제 자를 거야? 앞머리는 지금은 안 자를 겁니다. 좀 더 기르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차 경연, 3차 경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조금만 끄고 올게요. 너무 춥다. 또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제가 오늘 시원하게 반바지를 입고 왔거든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일라나 이게? 안녕? 반바지야. 큐티 바이바이. 아 근데 제가 지금 막 노래 틀고 무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보고 계신가요? 들킨 거 아니지? 곰돌대장이라고? 곰돌이가 반바지도 입네. 오늘 살짝 내추럴하게 입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3차를 한번 볼게요. 이제 3-2죠 제 자아를 찾은 무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쭉 보고 얘기해 줄게요.
끝났네요. 아니 제가 이날 방송 본방 보면서 이따가 이제 저희가 무대 하고 나서 막 저희끼리 얘기하는 대기실 장면이 나갔더라고요. 그날 우리끼리 한 얘기가 방송에 나간 거야. 아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막 휴이가 막 얘기하니까 아 나 25년 만에 자아를 찾은 거야? 막 이런 얘기하다가 웃겨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였어요. 진짜 이날 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너무나 결과가 좋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해주셨던 아티스트분들도 그렇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아, 이날 진짜 밥 진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날 일어나자마자 그냥 빈속으로 시작했어요.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간식만 조금 챙겨 먹고 탄수화물은 진짜 거의 안 먹고 이때 본방에도 그게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저희가 댄서분들의 의상이랑 헤어를 본 게 이제 현장에서 처음이에요. 이제 리허설 때 처음 봤는데 이제 뭔가 되게 아 우리 무대지만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나? 이러고 춤을 열심히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때 찬이가 처음에 이제 태민 선배님의 무브 춤을 그대로 이제 췄는데 아 진짜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시작 파트에서 제가 살짝 부담을 좀 줬거든요. 찬이야 너가 잘해야 돼. 우리는 상관없어. 너만 잘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어. 우린 좋게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찬이야 이번엔 너야 이러면서 근데 찬이가 또 잘했잖아요. 참 이 색깔 바뀐 게 되게 좋았어. 나무로 넘어갈 때 이번엔 너야. 아, 잘했고요. 그리고 저거 이 재윤이 형 여기 걸을 때 되게 멋있게 걸었어요. 제가 그 얘기 엄청 해줬거든요. 재윤이 형, 형이 제일 멋있게 걸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멋있게 걸으려고 이제 재윤이 형이 연구 중이에요 지금 무대를. 아 진짜 이때 저는 등으로 돌았을 때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 등판이 딱 보이는데 와우 와우 같은 조명 아래 또 너무 야하다고. 아니, 딱히 그렇게 야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 정도로 야하진 않았는데 좀 섹시하다는 느낌을 좀 더 부각을 시킨 거지. 되게 근데 되게 그 경계를 찾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작정 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춤을 열심히 추고
힘을 줘서 춘다고 해서 멋있는 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처음에 막 이런 동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막 탁 막 이러면서 막 탁 이러면서 하면 이게 또 그 멋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작들을 진짜 한 절반만 힘을 쓰면서 컨트롤을 한 것 같아. 진짜 그런 느낌으로 해야 좀 보시는 분들이 아 좀 감각적이다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딱 기대고 이렇게 딱 골반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은 진짜 살살했어요.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봤을 때 좀 더티하면 안 된다. 이거는 봤을 때 그냥 깔끔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걸 목표를 가지고 좀 조절을 하면서 했어요. 되게 그 경계를 찾는 게 난이도가 쉽지 않았던 무대지 않았나. 와 제가 진짜 평소에 항상 힘을 주고 춤을 추다 보니까 힘을 빼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잘 했고요. 댄스 브레이크 때 또 시작을 또 휘영이로 시작을 했는데 아 진짜 휘영이의 이 댄스의 삶이 진짜 경연 때 이번 경연을 통해서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때 저희가 이제 휘영이를 들었다가 뒤로 던지는 안무인데 이거를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춤보다 더 연습한 것 같아. 멋있게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휘영이가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던져달라. 그래서 그거를 전날까지도 진짜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춤추다 보면 하고 여기 부분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카메라 감독님께 리허설하고 나서 아 감독님 이거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감독님께서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탁 본방 때 꺾어주셔가지고 보고 정말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사실 무대 옆에서 이제 그냥 LED랑 같이 추다 보니까 이제 딱 정면보다 측면 샷이 되게 썰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 뭐 조명, 뭐 뒤에 LED, 뭐 대형 위치 다 수정하고 마지막에 카메라 감독님께 아 이거 한 번만 돌려주시면 완벽할 것 같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멋있게 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좀 춤이 더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그리고 인성이 형이 이제 나올 때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올 때는 처음에 그냥 뭔가 감정 조절을 하다가 딱 돌고 다시 걷는 순간 아 하는 거를 본방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빠져서 또 봤습니다. 사실 3절 후렴의 춤은 되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안무를 딱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뭔가 짐승인데 좀 뭔가 섹시한 짐승이랄까? 표현이 힘든데 늑대가 아니라 여우 같은 느낌이랄까? 여우라기도 좀 애매하지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잘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여기를 현장을 벗어나서 또 바깥쪽인데 이제 여기 이 이제 저희가 공
벗어나는 느낌을 또 아, 끊겨요? 끊기나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 지금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이 공장을 탈출하는 탈출해서 이 우리의 색을 표현하는 이 원래 이게 처음에 시작이 같은 색이잖아요. 댄서분들의 옷도 같은 색, 세트도 다 같은 색, 머리까지 다 찍어낸 듯한 그런 컨셉인데 마지막에 저희가 우리의 색깔을 찾고 이제 이 공장을 벗어나서 이 색을 표현하는 네 그런 거를 또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생각보다도 더 놀라시더라고요 보는 분들이. 제 목소리 나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을 했습니다. 비를 흠씬 맞으면서 잘 나오죠 이제.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아 인성형 얘기할 때 끊겼구나. 아 인성형 파트 때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올 때랑 갈 때 표정에 반전을 줬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본방 보고 알았거든요. 연습할 때는 마스크 쓰니까 몰랐는데 본방 봤을 때 되게 극적으로 표현을 했나 보다 이러고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멋있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무대는 유태양 무브치캠. 아 농담입니다. 4차로 볼게요. 이제 파이널 파이널 숨 풀 버전. 4차가 이건가? 아 이건가 봐요. 거의 다 봤네요 이제.
와우. 파이널 무대까지 다 봤네요. 그 이제 처음에 여기는 이제 폐화암으로 이제 휘영이랑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씩 수정을 좀 했었어요. 그때 몰래 얘기해주긴 했는데 원래 제가 이겼었어요. 근데 이제 빛이 처음에 좀 졌다가 이기는 그런 모습을 주기 위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져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제가 여기 다원이 형 파트 때 형 처음에 안무가 이제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원이 형 파트 때 이제 연습 때는 이제 안무 위주로 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배운 대로 거의 추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원이한테 형 형이 이 동작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러고 막 물어봤었지. 좀 웃긴데 그러니까 형이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해? 라고 물어보면서 어? 형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이러면서 동작을 잡아주고 형 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하면서 가? 이러면서 형이 끝없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잖아. 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또 잘했죠. 또 아 저는 여기 주호 형이 그 원래 맨 처음 연애할 땐 이거 렌즈를 리허설 때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오 언제 이런 걸 준비를 했대? 이러고 되게 멋있게 봤어요. 이렇게 로운 형이 여기선 또 워킹으로 또 멋있게 다 걸어와주고 전 옆에 숨어 있었어요. 자 시작해요. 이게 원래 그 휘영이랑 다원이 형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팔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진짜
촥 떨어져가지고 오! 되게 멋있었어요. 전 이 부분이 되게 끌려나가는 부분은 사실 방송에 못 나왔지만 그 연습장 탁 해서 이렇게 촥 끌고 가는 장면이 진짜 멋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또 오브제를 또 썼잖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2차 3차 하면서 이런 체스판 썼던 거 뭐 이런 보석 쓴 거 왕관 쓴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빈 형이 잘 표현을 해주면서 탁 쳐내고 우린 SF9이면 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되게 뭐랄까 좀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숨은 뭔가 그런 총체적인 정리하는 무대였었는데 그 1차, 2차, 3차에 있던 그런 오브제나 어떤 동작들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모두 표현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나무들, 휘영이랑 저랑 하는 부분도 그렇고 나무도 2차 때 무브 때, 아 3차 때 무브 때 썼던 거를 이제 둘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 흙과 백으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이제 현대 무용 발레 쪽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본 건데 되게 또 카메라에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힘 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진짜. 춤출 때 보면 힘을 주고 추는 것보다 부드럽게 추는 게 항상 또 쉽지 않아요. 아, 찬이가 진짜 턴이 왜 마스크를 썼니? 라고 하셨는데 마스크가 이제 숨을 이제 어떤 도구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마스크도 색깔이 있어요. 흰색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흰색을 했고 어떤 멤버들은 또 검색을 하고 그러면서 흑과 백의 그런 어떤 표현을 하려고 그런 오브제를 넣었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인터넷이 끊기기 직전입니다. 잠깐만요.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숨이 막혀와 난 너가 궁금해 태양아 제가 궁금합니까? 충전이 안 돼. 큰일 났다. 잠깐만요. 어떻게 배터리가 꺼지기 직전이야. 잠시만요. 충전기만 꽂겠습니다.
이 와중에 오빠 렌즈 뭐예요? 렌즈는 제가 브랜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골라서 낀 거라서 브랜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레이 색깔을 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컨셉이 제가 파이널을 좀 뭔가 그 프린스로 좀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의상도 이렇게 좀 프린스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태양아, 내가 충전기 빌려줄게. 아, 충전기 지금 잘 꽂았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리뷰를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또 하니까 빼먹은 게 또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던 그런 비하인드를 조금이나마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용. 이제 무브직캠 보자. 아, 무브직캠을 이제 뭐 그쵸. 무브직캠을 뭐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하루에 이제 판타지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고 네 그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궁금한 질문들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휘영이 생일 비하인드 알려줘. 휘영이 생일 비하인드? 제가 휘영이 생일 때 사실 그 밖을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그 바로 제가 맞춰서 축하를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운동화랑 가방이랑 사가지고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저희 마니또 촬영할 때 제가 청자켓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해가지고 사줬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준 날부터 그 청자켓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입고 오더라고요. 특히나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신발이 휘영이가 춤출 때 진짜 한 열이면 아홉은 신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신발이 춤추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바닥이 이렇게 딱 안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신고 올 때마다 아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그래 그거야 이러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줬어요. 재윤이 형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준 거 맨날 신었네요. 아 벌써 시간이 제가 언제 시작했죠? 진짜 꽤 한 거 같아. 한 시간은 넘었는데 한 시간 24분이나 했다고? 오. 여러분 들킨 거 아니죠?
오늘도 이렇게 리뷰해서 즐거웠고요. 또 뭔가 이런 무대를 하게 되거나 준비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찾아올게요. 여기가 지하라서 조금 아까 에어컨 틀었더니 또 쌀쌀해져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번에 킹덤을 통해서 멤버들이랑 열심히 무대를 해서 좋았고 우리 팬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응원도 해주고 많이 힘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줄게요. 컴백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나오게 되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저녁 먹어요, 여러분. 맛있는 저녁 먹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어요. 갈게요.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은 음악과 함께 빠빠이 합시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판타지 여러분 안녕. 갈게요. 종료. 3 2 1 빠.